자,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가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목재에 대한 상식이에요. 먼저 막대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하나는 누가 봐도 얇고 나약하게 생긴 녀석이에요. 이렇게 얇은 건 힘을 좀 세게 주면은 막 휩니다. 그 다음은 아까보다는 훨씬 두꺼운 녀석이에요. 이렇게 두꺼우니까 아주 튼튼해. 에? 먹고 먹고 먹고. 방금 전에는 뭔가 굉장히 놀란 듯 했지만 사실 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. 심지어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목재의 두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물론 당연히 목재가 두꺼우면은 두꺼울수록 튼튼한 건 맞아요. 그러면 왜 아까 두꺼운 게 부러지고 얇은 거 휘기만 했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. 사실 이 두 녀석은 두께 말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나무 결 방향이 달랐어요. 이 얇은 녀석은 나뭇결 방향이랑 길이 방향이 같았었는데 요 두꺼운 녀석은 나뭇결 방향이 길이 방향과 수직이었습니다. 나무라는 재료는 금속이나 유리, 그 외에 다른 재료들이랑은 다르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렇지만 나무는 길다란 셀룰로스라는 세포 섬유들이 나무 길이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뭇결이에요. 중요한 거는 이 셀룰로스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셀룰로스들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리그닌이라는 성분이에요. 문제는 이 셀룰로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리그닌은 셀룰로스에 비해서 엄청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얇지만 나뭇결이 길이 방향으로 뻗어있는 녀석은 잘 부러지지 않았고 두꺼웠어도 나뭇결이 길이 방향이랑 수직인 녀석은 나뭇결 방향을 따라가지고 쉽게 부러졌습니다. 목공을 하다보면 느끼시겠지만 모든 작업이 나뭇결을 따라 할 때 훨씬 쉬워요. 뭐 끌질을 할 때나 대패질을 할 때나 뭐 톱을 자른다든지 이게 다 리그닌이 찢어지기 쉬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. 반대로 나뭇결을 거스르는 작업은 훨씬 힘들어요. 자, 아까 이 리그닌이라는 게 나무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목공할 때 쓰는 목공용 접착제 제품, 영어로는 글루, 한국어로는 본드, 저는 영어가 편하니까 글루라고 부를게요. 이 글루는 아까 말했던 리그닌에 비해서 어떨까요? 놀랍게도 목공용 접착제가 나무 자체의 접착제, 즉 리그닌보다 훨씬 강합니다. 이렇게 나무랑 나무를 접착한 걸 부수면은 접착제 자국에 따라 뜯어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나뭇결 방향으로 찢겨져 있어요.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게 합판과 MDF예요. 합판의 경우 나뭇결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 장의 나무를 합성하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없앤 겁니다. 대신 이렇게 층층이 쌓인 옆면은 좀 약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나사 하나 박아도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. 이 MDF는 아예 반대로 나무를 다 갈아버린 다음에 접착제로 다시 재결합시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향성이 없는 거죠. 문제는 나무의 힘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셀룰로스가 다 찢어져 버려서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자면은 일단 가장 약한 거는 목재의 길이 방향이랑 나뭇결 방향이 수직으로 된 거. 가장 강한 거는 목재의 길이 방향이 나뭇결 방향이랑 같은 거. 그 중간이 나무를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. 근데 이 나무를 접착제로 붙인 것도 방향성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. 일단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. 첫 번째로 목재의 사이드 그레인, 그러니까 옆면끼리의 결합이 있고요. 두 번째로 사이드 그레인과 엔드 그레인, 그리고 세 번째로 엔드 그레인끼리의 결합이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라는 거는 목공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. 원래는 엔드 그레인끼리 결합은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엔드 그레인에는 나무에 숨구멍들이 있어서 여기다 접착제를 바르면은 이 구멍들이 접착제를 다 빨아들여서 정작 접착할 표면에는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접착이 안 된다 라는 게 정론이었거든요. 심지어 저도 지난 개집 만들기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. 근데 최근에 패트릭 설리반이라는 분이 올렸던 한 영상으로 인해서 이 논리가 뒤집혔습니다. 사실은 엔드 그레인끼리 글루를 결합한 게 다른 표면에 하는 것보다 두세 배 강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. 오히려 약한 거는 사이드 투 사이드로 붙인 거고요. 근소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엔드 투 사이드가 강했다고 합니다.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도 설명해 볼까 했는데 와이프가 내용이 너무 재미없대요. 그래서 편집도 좀 삭제했습니다. 잘했죠? 자,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. 일단 제일 약한 거는 나뭇결이 나무 길이 방향이랑 수직이었었던 거, 그 다음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붙인 거, 그 다음이 사이드 투 엔드로 붙인 거, 그 다음 강한 게 엔드 투 엔드로 붙인 거, 그리고 제일 강한 게 그냥 길게 나뭇결이 있는 녀석이에요. 자, 이론은 이 정도고요. 이제 좀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. 일단 실전으로 엔드 투 엔드로 붙일 일은 거의 없어요. 엔드 투 엔드는 길이를 늘릴 때나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그냥 긴 거 쓰면 되잖아요. 아까 말했듯이 그냥 길다란 나뭇결이 있는 게 제일 강한 겁니다.
굳이 긴 거를 짧게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일 이유는 없어요.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다른 목재를 붙일 때는 좀 쓸만하죠.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들려고 엔투엔드로 집성했습니다. 이 과정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체크 무늬 개집 만들기 영상을 참조해주세요. 사이드 투 사이드는 나무판 여러 개를 집성해서 넓은 판 하나를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. 이 경우에는 사이드 투 사이드가 뒤에서 2등이라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접착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다 생각돼요. 저도 제가 여태까지 집성했었던 것들 이런 벤치, 제 책상 1호, 책상 2호, 책상 3호, 커피테이블 1호, 커피테이블 2호, 커피테이블 4호, 장근 탁자, 의자, 서랍, 개질 이거 다 사이드 투 사이드 집성한 건데 다 특별한 보강제 없이 그냥 집성한 겁니다. 이 중에 아직까지 문제가 생긴 녀석들이 없어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런 직각이나 아니면 요런 직각으로 만드는 거예요. 뭐 박스를 만들거나 테이블 다리를 만들거나 등등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. 일단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한 덩어리에서 직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나뭇결이 끊기지 않아서 느낌은 좋은데 역시 나뭇결이 수직인 구간에서 굉장히 쉽게 부러졌어요.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를 통째로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아, 재료값도 더 들고요.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이드 투 엔드로 결합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가로 방향도 나뭇결이랑 맞고 세로 방향도 나뭇결이랑 맞으니까 약한 방향이 없어요. 대신 글루 조인트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것도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쉽게 부러집니다. 이것도 좀 보강을 해줘야 돼요. 이거 보강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다 설명드릴 순 없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거죠. 나사를 박는 겁니다. 이렇게 정면에다 나사를 박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포켓홀 지그를 이용해서 나사를 사선으로 박는 것도 좋습니다. 그치만 아무래도 나사가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 나사를 숨기려고 직각 안쪽으로 박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이러면은 끝쪽에 나사가 붙잡을 목재 양이 적어서 튼튼하지 못합니다. 아 그리고 영상으로 못 찍었는데 글루를 미리 바르시고 나사를 박으면 더 튼튼해져요. 대신 다시는 띄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홈을 파져서 글루를 묻혀 접합하게 되는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. 먼저 요 방법은 핵플랩 조인트라고 하는데요. 끝에 두께 반쯤 턱을 파져가지고 서로 겹치게 하는 방법이에요. 이러면은 나뭇결, 그러니까 셀룰로스가 끝까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결합법입니다. 이걸 부숴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망치를 휘둘려가지고 겨우 부러뜨렸어요. 사실 뭔가 조금 더 과학적인 강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. 제 망치질로 어느 정도 느낌이 올지 잘 모르겠네요. 그 다음은 레벳 조인트라고 글루를 두 방향으로 바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 방법도 그냥 사이드 투 엔드를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튼튼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짜맞춤을 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튼튼한 결합 방법이에요. 짜맞춤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은 일단 이거는 모리센 탄원이라고 암장부 쪽에 네모난 구멍을 파고 거기에 딱 맞는 숫장부를 끼우는 방법입니다. 이것도 엄청 튼튼해요. 아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주먹장이죠. 이렇게 암장부와 숫장부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.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주먹장 만들 때 이렇게는 만들지 마세요. 이 영상은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은 이 녀석의 문제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좁아지는 부분이 결이 안 맞아가지고 아주 약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짜맞춤조차 여러분이 시간과 정성 쏟았다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셀룰로스가 튼튼하니까 튼튼한 거예요. 아까 봤었던 모리센 테논도 그렇고 일반적인 주먹장도 끝까지 나뭇결이 뻗어있죠. 이 나뭇결 셀룰로스 부수기 힘들기 때문에 짜맞춤이 튼튼해지는 겁니다. 네 번째로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 목심이나 도미노를 이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나무 사이에 목심을 끼워주면은 티도 안 나고 깔끔하면서 굉장히 튼튼해요. 이것도 튼튼한 이유가 마찬가지로 목심의 셀룰로스가 두 나무 사이에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이 셀룰로스의 강도로 튼튼한 겁니다. 계속 말했듯이 셀룰로스를 끊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. 비슷한 원리로 도미노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이런 동그란 목심이었다면은 도미노는 조금 더 사각형 모양입니다. 이거 구멍 파는 기술이 그놈의 페스툴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가 매우 비싸요.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. 이 의자는 제가 한 1년 전에 만든 건데 접합 부분을 다 목심으로 박은 거예요. 진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튼튼합니다.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은 이게 튼튼하면서 방법도 어렵지 않고 밑쪽으로도 거슬리지 않는데 비용도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짜맞춤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. 제가 주먹장으로 만든 서랍이나 목심으로 만든 서랍이나 아직 다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비추하는 방법은 비스킷이에요.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구독자 많은 공구 채널 중 하나에서 비스킷이 목심보다 1.5배 더 강하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. 사실이 아니에요.
목심보다 1.5배는 좀 오버고 목심이랑 동급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. 이거는 이미 수많은 테스트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검증이 돼 있어요. 심지어 어떤 테스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접착한 것보다 더 약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약하냐면은 이 비스킷으로 결합한 걸 부수려면은 이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. 근데 목심, 그러니까 도회를 두 개 박은 요걸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 부러진 거 아니에요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이제야 부러졌습니다. 저는 현명한 소비자니까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비스킷 조너를 사서 비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압도적인 차이 아닐까요? 진짜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공구를 하나 더 사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명이라도 더 비스킷 조이너를 사려던 마음을 잡게 했다면은 저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튼튼한 목공품을 만들기 위해 알면 좋은 목재 구조, 성질을 조금 알아봤어요. 물론 이걸 안다고 항상 튼튼한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염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작품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오늘 다루지 않은 수축과 팽창이라든지 몇몇 가지 토픽이 더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루려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또 제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럼 들어가세요.